Y번째래. 다섯 번째인 유란이라는 탈출맵을 하려고 하는데요. 와, 저희 드디어 그 마지막이 아닌가? 인형의 집 하나가 남아있죠, 아직. 네, 인형의 옥이죠, 정확히는. 집이 아니라. 아, 그렇죠. 예. 네. 예, 다음부터 가디언님이 해주시죠. 네. 다음에 해주세요. 네, 제가 촬영을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많이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일단 이렇게고. 가디언이다, 가디언!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버를 빌렸습니다. 네, 원래는 랜 서버로 열어야 하는데 랜 서버 열 줄 알고 전 또 텍스처 팩에 그 스티브 스킨 이형 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정인시켜놨는데 서버를 열게 돼가지고 네 그냥 뭐 쓸모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예.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라 약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아. 아 BGM 안 틀고 있었다 젠장. 그럼 BGM을 트시고요. 저는 뭐 그냥 시작할게요. 네. 시작 전 소개글 주의사항 프롤로그 필독 시작자 메이비님 감사합니다. 도와준 사람 더우건 소개글 주의사항 프롤로그 내꺼 그래. 소개글 유란 이하 유란은 스토리 진행식 탈출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히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블럭을 부수면 안 되며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여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진행자의 책임입니다. 재미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를 포기하지 않은 2차 메이플을 금지합니다. 블로그 써있고요. 메이비니 아프리카 써있네요. 주의사항 예. 획득한 책들의 이야기를 잘 보고 문장의 뜻을 해석하여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열쇠는 돌발판입니다. 반드시 발판에 쓰여진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해당하는 문 근처에 있는 흑요석 블록 위에 올려놓고 밟으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돌발판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라네요. 프롤로그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이 섬에 표류되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곤 등대와 높은 절벽. 확실한 것은 이 섬에서 나가는 길은 한정적이라는 것. 섬을 조사하여 빠져나갈 방법을 물색해보자. 아, 주인공이 지금 이 섬에 갇힌 건가요? 아니면 유란이라는 분이 이 섬에 갇힌 건가요? 주인공이겠죠. 예, 뭐 가죠. 네, 그 약간 녹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님이 처음에 인사하는 거 잘렸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제가 알아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죠. 예, 그쵸. 그러죠. 저희가 일단 여기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유화다. 내가 읽을 거거든? 이곳에 열쇠를 들면 될 것 같다. 본관 열쇠를 찾아야겠네요. 아, 열쇠가 이 길 따라가면 있다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네. 딱 봐도 저기 있어 보이네. 협상 본관. 별관이네. 어, 야, 액자 뒤져봐. 괜찮아, 액자에는 없을 거야. 어. 니. 네. 아이고. 작은 방.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자. 화장품 선택으로 당신이 인생이 바뀐다. 유란의 일기. 유란의 일기 어디지? 천연 기능성 화장품. 토끼는 화장품을 미워해. 화장품 얼굴에 독을 발라라. 뭐야 이거 화장품의 미래. 이런 거 하나하나 적어. 잠깐만, 기녀들의 방이 열렸어. 야, 유란의 일기 내놔. 어느 기녀의 글? 싫어, 내가 읽을 거야. 지난번에 형이 했잖아. 잠깐, 일단 여기 뒤져. 유란의 일기다! 진짜? 뾰로롱 요술봉! 오, 야, 그거 안 아파, 괜찮아. 그거 안 아파. 강타의 밀치기야. 잠깐만, 일단 내 거 읽을게. 유란의 일기. 1900년 11월 17일. 맞아. 쏙. 왜? 그 유란의 일기 몇이야? 없어. 어? 이건 1인데? 그거 읽어봐.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니까. 그래. 1900년 11월 17일. 어? 넌 편집이 있잖아. 난 편집이 안 된다고. 나 편집이 안 돼서 그게 어떤 건지 안 보인다고. 아, 잠깐만. 그러면 게임 모드 써서 하나 다시 꺼내줄게. 좋은 생각이다.
네, 부득이하게 게임 모드를 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슬슬 귀찮아질 거야. 그럼 내가 있겠지? 1900 땡땡년 11월 17일 샤오씨. 아 진짜? 예, 읽어요. 나의 사랑하는 연인 샤오씨, 나는 그와 혼을 약속하였다. 나는 그와 혼인함으로써 이곳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평범하게 그 연인으로 살아갈 것이라 다짐하였다. 하지만 혼인 전날 그는 메아시아 대륙에 내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꼭 돌아올 것이라는 말, 또 그날 꼭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일기를 써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부탁을 지킬 수 없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그가 부탁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1900년 7월 1일 메아시아 내전이 종결된 것과 동시에 샤오시의 전사 사실을 듣게 되었다. 옛날 며칠을 바라고 또 말하는데,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인가요? 후회하나마 지금이라도 주고 일기를 써버릴 터이니 제발 나에게 돌아와. 내 사랑 제발. 정말 생생년 7월 2일 하늘의 비나리라 제발 그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말해주세요. 정말 생생년 7월 3일 당신 내라도 우주래로 내 앞에 나타난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으면 어째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를 당했는가요? 7월 4일 당신이 살아있다고 누군가 내게 알려주셨어요. 아 제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세요. 나를 데려와줘요. 7월 5일 일주일 동안 심심한 말동안에 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며 행수 언니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행수 언니는 나를 위하여 보양식과 몸에 좋은 탕약 등을 내어주며 기운을 살리라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그럼 제가 읽을게. 7월 7일 행수 언니는 연인의 죽음을 직시할수록 더 강한 마음을 갖고 그의 목까지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시, 미처 지키지 못했던 당신의 부탁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최후까지 지키는 것으로, 나는 내일 일기를 쓰며 당신을 가서 학교를 묻어두고 내일에 충실하며 살아가겠어요. 사랑해요 샤오씨. 아 그러면 유란이 샤오씨를 사랑했네요. 그쵸. 그리고 행수 언니라는 분이 유란을 구해줬고. 예 잠시만요. 저 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게 들리죠? 그걸 제가 합니까? 볼륨을 높여요. 높였는데도 안 늘어나는 건 어떡합니까? 그건 스카이프 문제 아닐까요? 저한테는 문제 없는데. 아 젠장. 나중에 그러면 BGM을 그 편집으로 넣는 걸로 해야지. 어쩔 수 없다. 그러죠 뭐. 자 드디어 내가 읽을 차례다. 유란의 일기 그 책 1. 저도 복사해서 주면 안 돼요? 나중에 편집하기 귀찮은데. 아 이거 어떻게 주더라? 받아라! 뭐야 몇 개를 주는 거야? 16개씩이나 줬어. 대박이지?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1900년 7월 8일 나는 행수 언니의 도움으로 털고 일어나 앞으로의 평탄한 삶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기녀의 일에 몰두하기로 했다. 아 그럼 지금 유라는 기녀인가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니까 나는 기녀라는 것에 정점을 찍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렇다고 돼있네요. 어느 기녀의 글. 우리 행수 언니야 기억력이. 이거 뭐야 잠깐만 사투리네? 에? 어디 봐. 야 나 그거 못 봤어요. 그런 게 어딨었어? 그거 그냥 주위에 떨어져 있던 글인데. 우리 행수 언니야 기억력이 완전히 아랫동네 당만도 못한 게 알지? 하지마. 어? 하지마. 그냥 가자. 그냥 읽을게 그러면. 그래서 일전에 아무도 모르게 누구한테 행수방 열쇠를 맡겼다더라. 행수방은 행수언니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가 행수방 열쇠를 갖고 있는지는 비밀이래. 너는 혹시 알아? 그거 참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야 여기 열렸어. 여기 안에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 가자. 행수방 열쇠밖에 없어. 행수방 여기 있잖아. 유란의 일기는 내가 할 거야. 아 그래 어차피 우리 둘 다 봐야 하잖아. 어쩔 수 없어. 자. 어. 아야.
좋았어. 뭐 아이템 같은 거 없나? 오케이 읽어. 어 유화당 본관 열쇠랑 앵화도랑 유란의 일기 2. 유란의 일기 2 줄게. 이거 어떻게 하나로 복사하니? 그딴 거 없어. 그냥 그냥 16개 좋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좋아. 자 7월 9일 나의 아름다운 하루는 아름다움은 하루가 다르게 빛이 나며 동료인 기녀들도 나를 칭찬한다. 사람들은 사람은 노력하면 성공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오늘 뭐 들지? 잠깐만 여기 하나 더 있어. 앵화도라고 365일 벚나무의 꽃이 만개가 되어 있는 섬. 경치가 좋아 귀족들의 놀이명소로 유명하며 앵화도의 절벽 위에는 숙박시설인 유화당이 있다. 어? 여기가 앵화도네. 유화당은 먼 길에서 찾아온 귀족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흥을 돋궈주는 기녀들이 살고 있다. 유화당 본관 열쇠를 써야죠. 여기가 여기구만. 이곳에 열쇠를 두면 될 것 같다. 여기가 여기네. 같이 가. 아이 와. 아 튀어나. 같이 가. 뭐야 왜 저래? 같이 가 빨리 가. 오, 아. 됐어 가자. 오 열렸다. 우와. 내 생각에 이것도 파란 난초 몇 개인지 그거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에이 그건 아닐걸? 가령 어 서양북도 열쇠 유란의 일기 3. 어 3 줘요. 잠깐만 여기 어 미안 잔뜩 부렸다. 예. 7월 10일 나의 아름다움은 실감하던 밤 아름다움을 실감하던 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내 방에 나타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루이. 어? 샤오이를 놔두고 지금 나루이를 샤오이는 죽었잖아요. 아 네. 나루이는 한눈팔 수 없는 없을 정도로 빛나는 미인이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잠깐만 여 유란이 남자였어? 유란이 여자였지. 여자니까 기 여가 된 거잖아. 아 나 이거 비웠어. 거기 뭐 있어요? 뜨거. 오, 물 있어. 어때요? 시원. 유란의 일기 4를 발견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주시죠. 여기요. 뱉어놨을까 드시죠. 예. 1900년 7월 11일 나루이는 오늘 밤도 내 방에 찾아왔다. 나는 샤오시네 샤오비가 아니라 샤오이였나? 예. 어쨌든 샤오시를 잃은 상처를 마저 입기도 전에 나루이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그만큼 나루이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부디 내일도 나를 찾아오기를. 왜? 아 아니 너 리액션이 너무 웃겨서. 서양북도 열쇠 안뜰, 야 안뜰 조사해보고 가자. 아 그래? 어 안뜰 뭐 있나? 어? 여기가 여기에 서양국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어들의 방. 오 창고. 창고 있어. 창고 열려있으면 창고를 뒤져야 열쇠지를. 야 기녀들의 방 열쇠 얻었어. 어? 기녀들의 방 가면 되지. 유란의 일기 5 얻었어. 우리 4는 찾았냐? 4 찾아서 읽었잖아요. 원래 여기 5 잠깐만 4 오케이 됐다? 유란의 일기 형 읽어. 7월 12일 나루이가 또 내 방에 찾아왔다. 나루이는 봤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용기내어 나루이에게 사랑한다 말하자고 결심했다. 놀랍게도 나와 나루이는 동시에 서로를 사랑한다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니 나는 너무나도 황홀해 미칠 지경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좋은 사랑하세요. 거긴 아무것도 없다고. 아 그래? 기녀들의 방 한번 가보자. 옷방 열쇠 유란의 일기 6. 오 아 잠깐만 sorry 어
나루 위는 오늘 밤도 나를 찾아와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를 위해 주는 나루 위가 상냥하게만 느껴진다. 나는 나루 위를 끌어안고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사랑한다 속삭였다. 그럼 못 자지 않아? 계속 속삭이면? 아니? 아니 잠 들지. 아 니가 끌어안고 앉아봤구나? 어. 형 잡았어? 열쇠라고? 어? 옷방 열쇠였지. 빨리 옷방 열어. 옷방 열쇠.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계속 지나고 있는 중이라 저는 책을 좋아해서 아이템을 열고 가진데? 다이아몬드 두 개가 왜 있는 거지? 접대 시작 순서다. 어? 접대 시작 순서? 아 금가빠 왜 입었어 도대체? 그 그냥 있어가지고 접대 시작 순서 1. 기녀방에서 화장을 한다. 2. 옷방에 와서 접대를 위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3. 홀의 카운터에서 지정된 방에 열쇠를 받는다. 4. 방에 입장하여 손님께 접대를 한다. 이게 왜 여기죠? 여긴 안채 별실이고 일단은 그거 찾았으니까 다른 데로 가보자. 응. 다른 어디 있어? 아, 나 밖에 나왔어. 아우. 뭐 있어? 아니 지금 야, 내가 이거 아이템 찾아왔는데 이걸 어디에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몰라서. 뭔데? 무슨 연속? 서향복도. 서향이야? 서양이야? 서향. 아 서향복도. 그리고 창고? 뭐야? 아 여기가 거기네. 어디? 여기. 어 아 여기 방금 들어갔던데 다시 들어왔어.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안에 아직 아이템이 있다는 건데? 안 둘러본데. 뭐가 있냐? 이거 접대 시작 순서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접대 시작 순서가 첫 번째가 뭐야? 기녀들의 방에서 그거 한다는 거잖아. 어, 화장하는 거. 기녀들의 방이잖아, 여기가. 어. 그리고 화장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어야겠지? 홀의 카운터에 지정 홀의 카운터. 지정된 열쇠를 받는데. 홀의 카운터 가면 있지 않을까 이제? 어, 있어. 오, 국한의 열쇠. 여기 열렸어. 열렸어. 어디야? 국화에. 아, 다른 데 열 수 있는 열어 여기 열려 있다. 오, 그래. 거기 화장실이래. 한번. 어머. 화장실. 남녀 공용인가? 뭐야, 나 지금 여기서 응아 좀 할게. 나 이거 아이템 찾았어.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래. 아마 시원해. 아. 형. 형. 어. 디테일하게 하지 마. 내 머리는 어, 봐요. 아, 거기 뭐 없네. 아, 이거 아이템 이름이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야. 그거 네가 쓰고 다녀 그럼. 아, 야, 나 뜨거워. 때려보고 싶었어. 명중을. 근데 화장실에 뭐가 없네. 빨리, 어, 진짜. 형, 그거 아이템 이름 뭐라고? 이거. 무슨 아이템? 그 열쇠. 어 국화의 방 열쇠. 국화의 방 아까 내가 찾아놨었어. 백합의 방이고 여긴. 어, 여기지. 국화의 방 들어와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꺼. 유라나에게 8. 우리 7이 있냐? 나 7 안 썼어. 7부터 7 찾아. 7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8은 와 양귀비의 방 열렸는데? 모든 방 다 열렸어. 어 부도 돼. 아 그래? 어. 잠깐만 왜 양비비가 잠깐만 국화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살짝 퍼즐 같은데? 잠깐 어디가? 잠깐만 형 우리 그거 찾았어? 뭐요? 말했잖아 6. 그 형 뭐 지금 갖고 있는 책 이름이 뭐라고? 지금 8, 9, 10 있어. 8, 9, 10? 어 나 지금 6 있거든? 7이 없어 우리. 어